자,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저번에 마저 하려다가 시간 예매해가지고 한번 끊었는데, 어우, 이쁘다. 저렇게 컸나, 지구가.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구 원래 크지. 아무튼 가보도록 하자. 빨리빨리 가자. 빨리빨리 가자 했었는데 내가 그때 걍 꺼버렸으니까. 뭐더 말하는 거 없어? 응, 말해야지. 빨리빨리. 나야, 그게? 그렇게 급하면 네가 먼저 날아가든가. 잘 날아다니든가. 뭐야? 그냥 이쪽으로 오세요. 오, 웨딩홀 위에도 문 하나 보이고. 아우, 순백으로 눈 아프게 잘해놨네. 여기 올라갈 수 있나?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저렇게 해놨겠지? 엥? 여긴 또 지구 중량 마냥 받고 있고. 아,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 이거? 벽체기 될 거리도 아니고. 올라? 갈래? 이겨내라! 어우, 하객들도 많이 와 계시네. 강제로 왔어. 돌아가고 싶어. 어쩌다 오게 됐어? 늦지 않았군요. 다행이에요. 넌 나랑 시골 일래? 더블 웨딩? 먹을 것좀 있냐? 어, 스튜. 테이블마다 먹을 것도 준비해주고. 너는 뭐가 그렇게 서러워? 깽판은 안 되네. 어우, 하객들도 많고 보기 좋구만. 그냥 내가 줄에 서주면 되나? 반지 이쁘다야. 도망 안 가는 거 봐선 쟤도 즐기는 거 맞다니까? 저렇게 얌전히 있잖여. 발로 꽝 해가지고 열리는 저기. 저런. 어디 갈 때마다 저렇게 밑으로 빠지면 웃잖냐. 어우. 그냥 혼자 있게 해줘. 반지 참 유용하게 써먹네. 부르지도 않은데 뻔뻔하구나. 게다가 엉뚱한 그 차림새는 뭐냐. 여기엔 이 녀석의 자리는 없다. 끈질길 방해꾼은 꼭 함께 꺾어서 결혼식장이나 장식해야겠다. 뭐 저번에 한번 했던 거에서 패턴이 추가됐거나 그러겠지. 해피엔딩이다. 아하! 일단 한번 쓰고 시작하자. 호호호호호! 일라! 일라라라라! 일라라라라라라! 일라라라라라라! 가도 올려, 가도 올려! 뭐 이렇게 떴다, 이거? 너무 빨리 뛰었다. 멍청이. 첫 타를 맞냐? 으아! 호! 아야, 아야. 전진 앞으로, 전진 앞으로.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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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이거 또 한 번 죽게 생겼구만.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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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우, 등 껍질 넣었냐. 한 번 또 뛰어야지. 두 번? 좀 똑바로 좀 보고 하지 그랬냐. 그래서 또 저까지 가야 되네. 하자! 다시 하자. 내가 너무 섣부르게 들이대려고 해가지고 맞기만 하는구나. 마지막 결전일 텐데.
마지막까지 한결같이 멍청한 플레이. 아! 피하. 뭐해! 아, 참.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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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어디까지 쏘지는 거야 대체가. 아! 일단 여기 있으면 안 맞긴 하겠다. 점프로 피하는 건가? 멀리 가는 거? 멀리 가기엔 좀 멀지 않았나? 모르겠네. 다음에 쏘면 또 봐야지. 이거 쓰고 따라가고. 어. 이거 오우 아파. 피하는 건 뭐 저거든. 아니 내가 타이밍 못 맞추려고. 호이 호이 아라라 맞다. 피어 여기 쓰면 되나? 여기 쓸래? 닿네! 이렇게까지 재도전하고 있는 애도 없을 거다 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야! 토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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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걸 또 피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타이밍 맞춰서 점프? 모르겠다. 맞을 것 같은 것도 안 맞고 안 맞아야 될 거는 맞고 있어. 아, 무시야 무시야 무시야. 모자가 뺏기 직전이라가지고 아 하면서 손을 내밀는데 몸은 오지를 않네. 이거는 그냥 피할래. 호이! 아! 왜 이렇게 타이밍을 못 잡냐? 날이 추워서 손이 굳었나? 그럼 평소는 다를 게 없긴 한데. 아,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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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여기가 이거 타이밍으로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맞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숨이 길어? 평화령도 좋아? 어우 뭐가 막 논다 자 마지막이지 이게 가자 가자 가야 이번 세 번 뛰어야 되나? 한 번 두 번 세 번 따다다다다다 어 또 오마가 한 번 아 마리오 64때도 그렇고 그냥 장외로 날아가서 뭘 다 때려 부시는구나 반지 저런 기능도 있어? 다시 봐도 시장님이 더 이쁜 것 같아 어메 마무리 멘트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뭐야 야 친구야 정신 차려봐 여기 무너진다 피치 이렇게 되면 뭐 우주 쓰레기가 되는 건가? 왜 쟤네가 맨날 같이 있는 거야? 있나? 두 명은 저 앞에 무너진다 무너진다 왜 내가 있는 곳만 무너지냐 뭐 올라왔는데 오메메메메메 잊었지? 도망가자 마지막 이벤트구나 이게 갑시다
아, 점심집에. 마인드 컨트롤. 기억 좀 한번 보자. 어, 마리오 브라더스 때도 있고, 랜드 때도 있고, 이것저것 있는데. 어, 빛이 일편단심이야. 그냥 양보하자, 야. 아, 늠름하다. 이러면 셋 다 만족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괜찮은 거 같은데? 이대로 살자, 그냥. 어우, 피통도 내려주고. 오! 흔들면 빠이어? 우와. 쿠파님이 진짜 여태껏 많이 봐주셨네. 당도 빠르고, 힘도 어마어마하고. 대신 넘나는데? 아, 뭐야, 맞는 거였어? 이래. 장식 떨어지는 건 줄 알았더만, 맞는 거였네. 아, 여기. 아. 지나갈게요, 지나갈게요. 어딘지 몰라도. 안 가! 어허. 다 때리 부셔, 다 때리 부셔. 달에 이런 게 있나? 모르겠다만은. 그럼 뭐야, 들어, 응? 풀리는 거 아니야? 안 풀리네? 피치도 도트가 되고, 쿠파도 도트가 되고. 그 시절 그 도트 감성이구만. 좋아, 좋아, 좋아. 어우, 맵이 점점 무너지네. 빨리 가자. 빨리 해도 침착하게, 안 떨어지게. 좀 서두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부시는구나. 네. 점프 액션으로 부셔야지. 불만 쓸 게 아니라. 올라갑시다. 오케이. 한 번에. 마지막인데 허무하게 중간에 떨어져서 죽거나 그러면 안 되지. 가자 가자 가자.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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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 아, 시원시원해. 그렇지. 이런 것도 한번 해줘야지. 불로도 부시나 이거? 오, 불도 되고. 근데 계속 가자 그럼. 뭐야 이거. 아, 아파. 응? 달 부셔? 탈출, 탈출, 탈출. 비켜. 뭔 노래야, 근데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탈출이야, 이거야? 안 부서지는데? 이건가? 그렇구만, 그렇구만. 내가 직접 부시는 게 아니었구만. 발사, 발사, 발사. 긁어, 긁어. 저쪽, 저쪽. 야, 너무,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 거 아닌가? 노래가 귀에 안 들어온다. 어, 왜 이렇게 다 부서지는 거야? 어야, 히히. 불을 어디다 쏘냐? 마무리! 여기로 무너져? 가운데로? 알았어. 갑시다. 비켜. 오, 무너지는 꽤 많은 거지. 뭐 흔들고 불안하네. 아! 이건 뭔데? 큐브? 테스라렉트? 응? 트랜스포머? 어, 뭐 어느 동네 큐브에 걸. 아, 긁어야 돼? 어, 오, 이, 야, 아, 반짝, 반짝, 응? 잘했어라, 쿠파. 안 되나? 아, 그냥 들어가네. 버리는 게 아니었어? 징그럽다. 난 쿠파 버리고 탈출할 줄 알았는데. 저렇게 되네? 네, 핵에서 바깥으로 나온 것 같고 바로 지구로 날아갈 줄 알았는데 지구 보여가지고. 그 웨딩드레스 성능 쥐기네. 아, 얘네 잠이었지 저것들.
연인 관계인 줄 알았다, 순간. 그래서, 웨딩 마치? 야, 꽃이다, 나같이. 아픈 거랑 똥꼬에 불나는 거. 퇴짜 맞았어. 둘이 사이 좋다니까 좀. 인성질하는 거 아니야 이거? 나 간다 하고? 아무튼 해피엔딩. 네, 슈퍼 마리오 오디세이 이렇게 엔딩을 보게 됐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개판 점프 뛰면서 개판으로 죽어가고. 와, 분명 게임은 쉬운 편이라 해야 되나? 뭐 점프 액션이 조금 손탈리긴 하는데 그거는 조이콘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서라고 핑계를 댈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다고 치고. 맵 구성은 마리오 시리즈답게 기똥차게 이런저런 배경으로 맵들 잘 짜여 있었고, 난이도 자체만 보면은 점프를 그렇게 막 어렵게 뛰는 것도 아니고, 여길 가려면은 저거를 캡처해서 사용해야 된다, 캡처를 특징을 잘 살려서 레벨 구성도 단단하게 잘 짜였던 것 같네요. 역시 역사와 전통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이걸 하면서 좀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마리오 시리즈의 시작이 되기도 전에 마리오가 이름도 없었던 시절, 동키콩 시절에 있던 시장님 나오는 거지. 저 시장님이 동키콩이 그 잡혀있던 여자였던 같은데,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 남자 뺏겼는데 또 이렇게 시리즈에 또 참여를 하니까 뭐 참 링숭 뭐 하는 거야, 말이 안 나와. 아무튼간에 옛날 생각도 또 한번 떠올릴 수 있었던 것 같은 계기가 되네. 근데 동키콩 게임 자체를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맨날 2스테이지 한 3스테이지쯤이었나? 갑자기 발판 막 없어지 막 없어진 게 아니지. 발판이 막 위아래로 움직이고 정작 밟을 수 있는 가만히 있는 발판은 얼마 없는데, 거기까지밖에 진행을 했었던 기억이 없는데 이것마저도 맞는 기억인가 싶기도 하고.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고. 맞아, 중간에 저렇게 용호한테 다이다이 뜨려고도 해가지고 저거 지금 봐도 시꺼만. 저 용 보니까 생각나는 게 또 모넌. 모넌이 이제 내년 21년 1월 체험판이 나오는데, 아, 모넌 시리즈를 해본 적이 없는데 잘 해볼 수 있을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저거 본편도 예약은 걸어놨고 연습 체험판으로 연습 한번 시작을 해봐야겠지. 또 마지막에 이렇게 쿠파 캡처해가지고 내리 때려 부시면서 처음 있었던 도트맵 첫 도트 그것도 한번 보여주고 다시 한번 최고때 쓰여주고 피치성? 그러니까 이번에 피치성을 본 적이 없었네. Thank you for playing. Thank you so much for playing my game. Thank you so much for playing my game.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응? 아, 깨구락지. 다리 왜 깨구리가 있나 몰라. 아무튼 이거 이제 남은 문들 문 총합이 999개였나 그랬을 텐데, 또 왕국별로 돌아다니면서 한번 모아봐야겠지. 버스 왕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상점에 파워머니 추가. 맵의 음악 리스트. 버스 왕국 피치성. 아, 맞아, 이 느낌이지. 64시절 딱 그 모습 그대로네.
그래픽만 좋아지고. 하하. 평화로워. 달왕국에 다녀왔던 게꿈 같아. 두 명을 못 살고 죽여서 정말 다행이야. 저 루이지도 보인다. 근데 나는 계속 여행하고 싶어. 더 다양한 모자를 보고 싶거든. 전 세계의 파워문을 모으다 보면 새로운 곳에도 분명 갈수 있을 거야. 새로운 곳? 맵이 더 숨겨져 있나?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해. 알았지? 일단 피치산에 가보자. 가봐. 루이지야, 형님이 개고생을 하고 왔단다. 왜 떠있냐? 형이 피치공주냐 말고 했지. 형 덕분에 내 어깨에도 힘이 들어갔어. 그건 그렇고 새로운 게임을 생각이 됐어. 이름하여 풍선월드. 풍선? 풍선월드는 네트워크를 이용한 게임이야. 그래서 형이 플레이한 기록과 닉네임 아이콘은 공개돼.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풍선월드를 플레이할래? 다음에 하자. 지금은 피치성 좀 갔다 와서. 오토바이도 있고, 애들도 상점 차려봤고. 일단, 상으로 가자. 요거 타면서 이동하는 거 생각해보니까 저거 그것도 해봐야 되는데. 그거 뭐냐 그거 페이퍼 마리오 그것도 한번 해야지. 나중에 루이지 보면 또또 저거 루이지 멘션도 해봐야 되는데. 넌 뭐야? 또 공주님이 사라졌어요. 큰 가방을 들고 즐거워하시던데 대체 어디로 가신 걸까요? 그냥 이쯤 되면 포기하자. 출가했어 그거는. 출가야 출가. 이건 이제 내성 피치성 내부. 에뭐 없냐? 여기 이런데 맨날 뭐 있었잖아. 없나? 아이고. 여기 마리오 메이커 2에서 현장 소장님. 기록 담당 키노피코. 마리오님, 이번 학도 정말 대단했어요. 저는 전 세계 다양한 성과를 기록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성과를 달성하시면 파워문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고 보니 피치공주 구출, 이 성과를 달성하셨네요. 축하드려요. 예. 스타네? 사운드도 저64 그거고. 성과를 달성했을 때 받게 되는 파워문의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맵을 열고 Y 버튼을 누르면 볼수 있는 파워문 리스트에 저도 적어 놓을게요. 무식하게 맞네. 파워문 리스트엔 지금까지 모은 파워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잘 활용해주세요. 계속해서 새로운 성과를 달성해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기 내 자리. 오, 왔네. 그래, 여기 내 자리야, 내 자리. 그래, 박수 쳐. 새로운 왕의 직위다. 옳지. 아버지 할줄 아는구만. 피치는 어디 갔는데? 피치 찾아야 끝나는 거 아니야, 지금? 응? 피치. 저 액자? 뭐야? 일단 피치를 찾고 나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야, 어디 갔어? 아, 뭐내 마음 같지가 않네. 뭐 되게 어정쩡하게 마무리가 될것 같네. 뺄수 있나? 내가 못 찾은 걸.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이어서 못 먹었던 문들 남은 한 700여 개쯤 되나? 그쯤 될것 같은데. 언제 다 먹어보나? 아무튼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댓글로 이런저런 것들 알려주신 분들 다시 또 한번 감사드리면서, 마리오 오디세이 스토리 여기서 한번 엔딩 찍었으니까 엔드 한번 표시하고, 다음에 이어서 못 먹었던 문들 마저 먹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채널 구독이랑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